저희가 네. 세 분에게 좀 부탁을 한 게 뭐냐면은 아 저희가 좀 진짜 틀이에요. 맞아요. 텔콘. 맞아. 진짜 틀이에요. 저는 이제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 형은 진짜 틀이에요. 진짜 틀이에요. 진짜 37살. 네. 진짜 몰라요. 네. 아, 몇 살이시죠? 저 22살이요. 아 이거 15살. 15살. 네. 앵지가 그래도 이 중에 좀 약간 그 나이 그래도 많지 않나? 제가 24살이니까. 와 앵지 형 진짜 이쁘다. 마토보다 형이. 형이 또 이게 또 순위를 또 매기나요? 마토는 좀 귀엽고 네. 엔진님은 이쁘시네. 저 이제 맘마님 용어로 말하면 얼굴 과급을 좀 많이 해요. 그러네. 일단은 몇 년생이시죠? 99년이요. 99년생. 저 97. 형님. 반살.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지. 네. 토마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맘마 형님 보면은 좀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존나 없어. 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솔직한 거야 이거는. 저희가 이게 좀 약간 나이가 나이인지라 솔직히 말해서 아무 말도 안 해도 좀 약간 꼰대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약간 제스처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러고 있고 막 눈이 보이는데. 아니 양말이 놀아. 양말 한번 보여. 양말 일명 로지스 색깔인데. 아니 형님 양말은 왜 그러십니까? 아 좀 되게 어려 보이려고 했는데. 아 깜찍해 보지 않나? 아 진짜로? 뭐 예전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컴퓨터 게임을 했을 때 네. 다음 카페를 굉장히 잘 맞아요. 형님 아시죠? 카페. 네 다음 카페를 그것도 트릭인가요? 와 트릭. 아 이게 왜 트릭이지? 어, 다음 아이디 없어요. 와! 와 다음 아이디가 없어? 다음 카페 가입한게 그거였는데 배틀그라운드 하려고. 아 진짜? 카카오. 야 다음 카페가 없구나. 다음 카페에서 우리 이제 이렇게 글도 많이 쓰고 진짜 운영 많이 그다음에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고 이제 나이코스는 담배 아니에요? 나이코스! 걔! 언니 거 따라 할지 몰라. 아이코스! 아 이게 스펙 차이가 형이 아니다. 와 소름이네. 메가패스 알아? 메가패스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롯데월드에서 들어갈 때 메가패스를 와, 와 하이패스를 형님 그 형님은 초등학교 이제 학교 하잖아요. 네. 형님도 이렇게 앞에서 병아리 팔고 그랬습니다. 병아리 많이 팔았지. 아 병아리 팔았구나. 병아리 파는데 치킨을 나눠준다고? 병아리 팔는데 엄마 시체를 판다고? 병아리 새끼 팔고 아니 치킨을 병아리 엄마 아냐? 아니 병아리에서 하면 치킨을 준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태권도건 등록하면 토끼 준다 이런 거랑 얘기하니까 이게 좀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 네. 제가 PPT로 좀 약간 만들어봤거든요. 야 이거 알지? 놀토 갈토. 갈토는 뭐야? 가는 토요일. 그게 뭐야? 가는 토요일. 노는 토요일, 가는 토요일, 놀토 갈토. 토요일 다 놓았죠? 아니야, 초등학교 때까지 놀토 있었어요. 아, 토요일에 가면 CA 같은 거. 오 CA도 있었구나. 형이 CA 뭔 줄 아십니까? 클럽 활동? 예, 특별 활동. 아 특별 활동. 형이 특별 활동 뭐 했는데? 했어요. 클럽 활동 저는 막 장구치고 이런 풍물반. 나 단소반. 흔들반. 저는 수학 연구반. 어 왜냐면 수학 연구반, 단소반, 장구반 이런 그 하는 줄 알아? 재미없는데? 왜냐면 일진 애들이 뭐 비디오, 영상, 좋은 거 다 가져가. 돈 다 가져가. 그래서 이제 남은 거 이제 장구 나무 찌꺼기 존나 싫은데. 그냥 난 단소 불고 있고 영화 감상반은 개꿀 빨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여기 이제 장구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주에 한 번씩 가사야 행사야 돼. 돌아버려. 아 그리고 진짜 때도 하지 않아요? 어 해야 돼. 돌아버려 이거. 아, 그치 그게 있지. 풍기도 풍다. 와 진짜 하셨다. 1인당 한 개씩 태블릿을 지급하겠다. 수업을 진행. 와 이거는 뭐야? 이거 나였으면 저거는 롤토체스 존나 돌렸다. 나 진짜. TFT 맞지. RPG 게임 존나 돌리지. 와 자동 게임. 만약에 형님이 지금 시대에 초등학생이었으면 리니지에 존나. 너 자동 게임 존나 돌리지 저거를. 자동 존나 돌리면 되거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상상 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미쳤다. 네. 옛날에 컴퓨터실에서 네. 우리가 뭐 하는지 선생님이 볼 수 있었던 거 알아요? 아 맞아. 그 뭐 하라고 했는데 게임하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앞에 스크린에다가 게임한다고 하면 딱 뛰어. 아 그거 맞아. 그게 있어?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렇죠? 우리 때 몰라. 우린 몰랐는데. 우린 몰라. 몇 번 뭐 하고 있는 거 다 떠. 맞아. PC방처럼? 아 진짜요? 우리는 그냥 야 이 개새끼야 뒤에 너 게임하고 있지 그냥 진짜 삼아서. 아니요 안 하고 있는데요? 떠보는 거야. 맞아. 김복준 꺼 이 새끼야. 몰려. 아니구나 이랬는데. 그래? 신기술이구나. 아 이거 디즈니. 아니 이거 모르십니까? 디즈니 만화판은 모르고 대여점이랑 초대박스는 알아요. 와 만화방은 알아. 특정인 경험 있어. 초등학교 때 만화방을
갔는데 책을 빌리러 거기 19금 일본 만화가 있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빌릴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아 너무 많았지. 그 언니가 뭐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아 오 너무 좋다. 빌려서 봤어요. 아 그런 애 있잖아 그 코난 만화책에다 범인마다 얼굴을 동그랗게 아, 이마에 범인 아 재미없게 아, 일진 아니 무지개 아니 저 인천으로 이사 갔는데 저 요즘 일진 저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아 이렇게 진짜 너무 많아. 인천 아 요즘 일진은 진짜 이렇습니까? 진짜 너무 많아요. 아 진짜로 요즘 그냥 진짜 컨트롤 복사 많이 운동 한번 아니 근데 있잖아요. 저 90년대 일진에 저 왼쪽 분 빙튜버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 빙튜버 킹규가 아니야? 영화 오프닝 하면 떠오르는 것이 호랑이가 물어가고 복사하면 좋대. 요즘에는 이제 영화 오프닝하면 이제 쇼박스인데 예전에는 저게였죠. 그거 아니면 비디오를 보는 게 아니야. 저 모르나요? 몰라요. 처음 봐요. 완전 처음 봐요. 이거 근데 봐도 되나? 이거 유튜브에 있을 텐데 이거 보고 싶은데. 저작권이 아, 일단 넘어가도록 그냥 저작권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모르겠. 일단 2020년 이가 이제 이걸 좀 배워야 됩니다. 아니 근데 배운다면서 이번에 PPT 그냥 훅. 아니 근데 다 아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이건 좀 잘 모릅니다. 우리 맞춰볼게. 존나 패고 싶다. 아, 해가 어이잖아요. 패드립. 좀 진짜. 패드립도 아이잖아요. 해보세요. 존나 패드 잘한다고. 아 이거 뭔데요? 말해주세요. 이거는 좋아요 누르면 패미한다는 거예요. 패미한다고? 패. 좋아요 패미가 아니라. 좋아요 누르면. 만만한 추남? 와 진짜. 아 이거 좀 야한 거예요. 맞춰보세요. 자기 고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추. 아니 야 자꾸 왜 만져 이러고. 아니 자만추 하지 마. 술 먹는 거 자만추를 아 그래요 진짜로. 이거잖아요. 자만추가 뭐였더라고요. 아 맞아. 한번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한 거라고 진짜. 이거 봉준이 오빠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이게 뭐야? 나 진짜 이건 진짜 모르겠다. 알죠? 알려줘? 아니 히트만 좀 봐. 오빠가 맨날 매니저들한테 하는 거야. 그거밖에 없는데 나. 알려줘? 뭔데 이게? 알죠.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있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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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꼭 우리가 못된걸 알겠어. 와 형님 이거는 이 정도는 생각이 봅니다. 맞아. 예 진짜로 이거 세상종 일어나. 강화문에서 올 진 일어나겠다. 일어나셔 이렇게 일어나셔. 나 가면서 전화 한번 드리려고. 야 진짜 에이. 형님 이건 안 되겠는데. 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거. 대박 형님 한번 드릴게요 형님. 두 분은 일단 나가 있으시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고맙네. 이렇게 와줘서. 너 친구들이 재밌네. 아니, 저는 근데 우리는 방송 꺼졌을 때가 진짜 재밌어요. 의미가 없잖아. 그건 맞지. 투표해 주시고요. 참여 마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마토 씨! 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스요? 와! 야, 정식 멤버입니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토마토는 이제 저희 무엔터 이제 정식 멤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형님 근데 좀 약간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좀 씁쓸한 좀 면이 있네. 아, 일단 넌 됐으니까 좀 잠시만 네. 나가 있어봐. 감사합니다. 마토야 술 한잔 먹자고. 아 좋죠. 형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청자들이 감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노 누를 줄 알았고 나도 논 줄 알았지. 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민심이. 네. 왜냐하면 봉준이 이제 안티 분들이 좀 무창나라고 뽑은 게 아닌가. 이거는 그렇죠. 방송 조지라고. 아, 그래도... 감이 없. 네, 조지라고. 마트는 좀 더 봤어야 돼. 더 봐야 돼 이거는. 네. 제가 또 후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와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도 나까지도 만만히도 인정할까 말까 근데 이제 마토니까 무게가 좀 확 내려가네. 아 근데 뭐 중요한 건 저희가 또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을 예예 역시. 그리고 제가 왜 그걸 한 줄 압니까? 사건 사고 치면 무조건 손절. 일주일 안에 사건 사고 치면 왜냐면 이게 벌써 이제 뭐 술만 먹으면 무조건 사건 사고니까. 야 매장지형 야 분수
왜? 일단 분수도 네. 딱 기자 있어. 기자, 기자 5만 원 주고 내가 일단 술 먹고 분수 한 번 더 하지. 내가 기사 줄게. 기사 두 개만 띄우면 돼. 그러면은 저거 날아가는 거야. 한 번만 뭐 나한테 뭐 얘기 좀 해줘. 술 먹고 뭐 분수 뭐 개고 어? 뭐 김오띠 이런 거 해봐. 바로 기사야. 나 아는 기사 있거든. 바로 기사. 여론조작 이거 두 부킹 바로 가야지.